여보, 애들 자요. 먹자. 장인이지 뭐. 어때? 그렇스. 참. 자, 어디 가십니까? 지금 충주로 가고 있습니다. 충주 어디로 갈 건가요? 충주시 관광체험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안내를 받을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응? 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래, 루나도 같이 가는 거야. 여원이는? 우리 그러면 출발! 고고! 씬! 예!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꽉 잡으세요! 뭐? 여기가 바로 우리 방. 와! 우와, 이게 뭐야? 맞아, 햇님 유모파이야. 다 뭐야? 뭐야, 뭐야? 짜자잔. 뭔가 산길을 막 엄청 가고 있어요, 우리. 우리 어디 가? 자, 수호안보. 곤충박물관. 여기 곤충박물관, 창의박물관, 동물보관, 어. 치유, 밧줄놀이, 짚라인. 아, 짚라인도 있어. 아, 먹이를 지나가다. 언니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뜯어먹게 해야 돼요. 뺏기지 말고. 아빠가 해볼게. 뺏겼다. 뺏겼어. 끊지 되면 돼요. 잘 먹어요. 어, 진짜 순식간에 먹어. 엄청 신기했다. 응, 깎아주자. 토끼. 좀 빼서 먹는다. 좀 빼서 먹어. 싸워? 아, 싸운다, 쟤네. 그러네. 아, 먹고 도망가. 어, 여운아, 여기 봐봐. 기니피그를 들어가 보자. 잘 있어봐. 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네, 괜찮아. 잎사귀 놀래, 여운아. 와, 진짜. 그러니까 산길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렇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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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상만 해도 너무 일단 위에 벚꽃 쫙 만개했을 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찐맛집 진짜. 배 터지겠다. 와, 와,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갔냐? 어? 셋째? 그거 아니야? 셋째는 오리였어. 오리였어?
맞춰봐. 어, 여보. 와. 여원이 이쪽으로 와 있어. 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본 적 있어요? 책에서? 에코. 그렇죠. 와, 대박. 대박 나왔습니다. 오. 오. 네. 와, 저 다만 어, 눈을 대야 되는데 코를 대고 있네요. 봤어, 봤어? 와. 와. 눈이 가물가물, 가물가물. 와, 야, 냄새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이게 단점이네. 면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이러면 한 입 퍼지거든. 일단 먹어볼게요. 그로스. 참. 맛있다. 응, 맛있어. 조류처럼 먹는다, 옆에서 보니까. 조류? 비둘기 있잖아. 맛있지? 자기는 되게 그것처럼 먹는다. 뭐? 꽃처럼 먹네. 할미꽃? 할미꽃? 어. 잘 봐. 비둘기 식사법. 구구구. 애들 한 개 완전 피곤해서 완전 골아 떨어졌어. 그치. 어, 기절. 진짜 재밌게 오늘도. 응, 오늘 시험 진짜 신나가지고. 근데 오늘 해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만 가도 될 것 같아. 오전 오후, 그치? 어, 응. 아까 곤충박물관에서 진짜 애들 재밌게 놀았잖아. 나는 거기서 반나절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응. 그리고 난 아까 그거 되게 놀랐어. 여운이가 조교 가는데 더 담그고 있고 싶다고. 처음에는 막 뜨겁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할매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더 담그고 싶다. 더 담그고 싶은데요. 아, 더 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준비해 올게. 딱 가서 이런 너무 귀엽더라. 다 하고 싶다, 맛있다고 막. 어, 류나는 거기서 절부터 앉아가고 저것도. 그러니까. 내내 기저귀만 차고 다녔잖아. 그래서 괜찮아, 류나는 젊어서. 돌도 집어먹을 나이야. 여원이는 이제. 엄청 맛있잖아. 근데 맛도 진짜 맛있는 거. 아, 진짜 끝내줘.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근데 뭐 집에서 끓여 먹는다고 훨씬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애들이 저거는 구워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야. 그치?
너무 좋았다.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별 못 본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번을 더 기약할 수 있게 됐어. 또 올 거야. 어, 또 오자. 무조건 또 온다. 책 가져와서 사인 받아야지. 그래, 꼭 사인 받으라. 맛있는 거 먹고 돌아야지. 그래요. 오늘도 진짜 잘 놀았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어. 치카치카 하고 자자. 어. 자자. 치카치카. 양치지. 맘마 드셨으면 치카치카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자. 빨리 마지막 라스트. 부정만 32년의 그 국가대표 이렇게 이제 전문 선수 이렇게 배 방향을 젓는 폭스라는 요 손님 이렇게 힘이 없어 난 한 손인데 아 그렇죠 당기세요 이제 명치까지 저 계속 이동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따라하세요 레디 로테이션 고 자 여덟 개 하나 두번 둘 4개 명치까지 끓이세요. 4개, 5, 6, 7, 8, 마지막 라스트 하나. 아, 와, 37초 8 나왔죠. 와, 진짜 힘드네요. 네. 와, 그 처음 타시는데 이게 돼요? 아,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배까지 다 태웠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기회가 되면. 날씨 좋은 날 같이 오자. 그러면 아기는 아까 그 콕스 자리 네. 엄마랑 같이 아기를 안고 타도 돼. 아 그렇게 해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온다. 어디로 가나요? 우리 이번에는 다육 농장에 가서 다육을 체험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와. 자, 어떻게 나랑 닮은 친구 잘 골라 오셨어요? 네. 어, 네. 근데 우리 친구는 요거는 아빠라고 그랬는데 왜 아빠랑 닮았을까? 아우, 크니까.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리여리하면서 동글동글한데 그래도 네. 뭔가 뻣뻣하게 잘 서 있는. 아. 네, 이렇게 둘이 섞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이게 누나. 잘 크셨네. 신랑은 네. 조금 화려하면서 사실 엄청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귀엽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애들은 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다리를 이렇게 쥐어. 아, 이거 잘하네. 그렇지. 아, 아버님이 여리세요? 안 그래 보이는데 네. 은근히 여려요. 오, 안 그래 보이시는데. 네. 아우, 너무 이쁘게 잘하셨다. 오늘 스페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킨 먹이면 되지. 물이랑. 와. 맛있다. 감사합니다. 나무지게 먹는다. 여기다 한번 보여줘. 기쁘게 식사. 아, 맛있다. 그치? 물 막 진짜 맛있다. 치킨 자체도 되게 옛날 통닭인데 진짜 깔끔하게 잘 튀기시네. 보통 막국수집 가면 물막이랑 비막이랑 하나만 유난히 맛있어. 근데 여기는 둘 다 맛있다. 바로 껍데기까지 맛있네. 이때 맛있어. 여기 있어요. 응. 같이 여기.